안녕, 나는 올해 11살 초등학교 4학년 군침이. 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군침이 싹 뚫어. 오늘은 건국이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편인데, 최근 인기를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을 찍어 군침이도 영화관을 갔는데, 온 개봉관에 전부 길이의 김대중만 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광주 CGV여서 그냥 CGV 콤보만 사서 나왔는데 흠이 팝콘도 팝콘이 아닌 강냉이를 줘서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오늘은 건국전쟁에서 말하는 이승만이 생애와 좌파들이 주작하고 날 좋아하는 연승만의 진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바로 시작한다. 1875년 고종 12년인 찐 조선시대 때 태어난 이승만은 전주시 양녕대군 16대손인 로얄 패밀리에 6살 때 천자문을 뗄 정도로 원조 엄친하였다는데, 하지만 이런 이승만도 조선 제일의 패다. 입시 비리 때문에 과거 시험을 7번이나 낙박. 이후 유학을 때려치고 배제학당에서 선교사에게 신문물과 영어를 습득하며 조선입회당과 고종을 낙하하다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이때 곤장백대와 형틀을 메고 5년 7개월형을 살다 안면경련과 휴유증을 얻었으나 교도소에서 영어사전을 집필하며 29살 나이에 영어 마스터가 되었다고 해. 그의 영어 실력은 전국의 소문이나, 고종은 형 그만 살고 외교관 갔다 오라고 하여 처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때 미국 캠퍼스에서 열공을 하여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학사, 하버드 역사학 석사, 프린스턴대 정치학 박사를 단 5년 만에 졸업하여 한반도 최초 주유노 클럽에 가해 지금도 박사하면 이 박사가 떠오를 정도로 엄청난 네임드가 되게 되었어. 그렇게 미국에 있던 중 이승만은 독립운동도 겸하게 되는데, 여기서 황연필이 같은 전남대 강사는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방해한 친일파다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한국사당 골문제 스티븐스 저격사건이야. 친일파 미국인다람 W. 스티븐스를 우리 독립운동가 장인한 전명훈 군비가 저격하여 죽인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잡혀 감옥에 가자 이승만은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변호를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그러자 독립운동가들은 돈이 작아서 그러냐, 지금 돈으로 5억을 준비했는데 왜 변호를 안 해주냐 따졌는데, 이승만은 그 당시 일반인의 생각과는 보법부터 달랐던 것이었다. 이들이 나라 생각해서 친일파 척사란 건 알겠어 알겠는데, 우리가 독립하려면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줘야 돼. 근데 시발 조병 신새끼들아, 미국 땅에서 미국인 게다가 외교관을 쳐죽이면 우리가 빌런이야 병신새끼들아. 아우, 하여튼 국제외교학을 공부해봤어야 알지. 대가리 빠가인 새끼들, 그냥 14급 15급 공무원 강사나 하면 딱 맞을 새끼들, 그냥 폭동이나 하고 대가리 깨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독립이 될 리가 있냐 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거절한 것이었어. 게다가 시간이 지나자 이승만의 이 외교 독립운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러자 무장투쟁론 독립운동가 측에서 이승만이 갱스터 로빈이의 하와이를 접수하였다는 하와이 갱스터설을 널어놓았는데, 이건 씨발 워딩이 웃겼으니 그냥 넘어가겠다냐. 그러던 중 1939년 2차 세계대전에 조짐이 보이자 이승만은 일본이 곧 미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한국인 최초 베스트셀러 재패니사이드 아웃을 발표. 이 책이 나오고 5개월 후에 진주만을 습격당한 미국은 이승만과 한국의 독립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카이로서 논문을 발표. 리틀보이와 팬맨을 투입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자 이승만과 대한국민들은 꿈에 그리던 독립을 이룰 수 있었어.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가 맞부딪히는 건국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소련이 먼저 들어와 공산주의자들이 건국의 흐름을 주도하자 이승만은 이대로 가면 다 빨갱이 된다고 남한단독만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이때 선거반대를 하는 좌익세력을 진압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제주 4.3 사건. 이에 자극받은 남로당 군인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게 여순발란 사건이야. 이러한 유혈사태의 김구, 김규식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심지어 미국마저도 좌우합작전 부수립을 제안하였으나, 이승만은 마치 미래를 본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대한민국이 살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자본주의 위에 쓰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나뿐이라 확신했기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어 한반도 땅에서 처음으로 평민의 자유가 보장된 평등한 나라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되었어.
건국 후 이승만은 교육개혁과 토지개혁을 추진하며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교육개혁에선 초등학교, 의무교육, 문맹퇴치운동을 벌여 훗날 산업화 시대를 이끌 위대한 인재들을 만들어내었고 토지개혁을 통해 땅을 나누어주며 평생 소작농으로 살아온 국민들에게 사유재산에 대한 소중함, 일한 만큼 버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었는데 이때부터 생긴 말이 소 팔고 땅 팔아서 자식 키웠다는 말이 생긴 것이었고 또한 공산당이 남한 땅을 점령했을 때 많은 소작농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반공을 하였다 하니 이 두 정책이야말로 남과 북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정책이었다 말할 수 있어. 들어가 봐. 뭐가 사라졌다? 지주제가 소멸돼. 소작제가 소멸돼. 그 남한 공산화 저지시켰다. 존나 잘한 거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이야 이거는 농지기업은. 건국 2년 1949년에 이승만이 극구 반대한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되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는 남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좌파들이 박수치고 좋아 죽는 런승만이 나오게 돼 개전 3일 만에 한강 이북을 빼앗기자 이승만은 육성라디오로 서울은 안전합니다 구라치고 런쳤으며 피난 중이던 한강다리를 끊어버려 많은 민간인을 죽게 만들었다 말하지만 완전히 선동날조인 게 그 유명한 피난민 사진도 사실 대동강 철교 사진이며 증언들도 유리한 것만 말하고 불리한 건 빼버리는 우돌식 증언에 파파고로 번역한 영어 짜짓기로 십주작을 하는데 변변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곳곳에 기념된 표시사기 내용이 증거라고 말하는데 야이 전라도 이거 박원순 시장 때 느그가 만든 거잖아 전쟁 이후 이승만의 행보를 보면 정치학 박사 자격증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했다 하면 따가는 그의 신출귀몰 외교술에 아군인 미국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 소련과 정전협정을 맺어 집에 가고 싶은 미국에게 히 못 가 우린 북으로 간다를 시전한 이승만은 그 후 정전반대 시위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오히려 미국을 압박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상을 이끌어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의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단순한 국토 방위의 역할을 넘어 휴전 중인 나라의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국방비를 아껴 경제 성장에 올인할 수 있게 해준 체제 경쟁의 1등 공신, 한강의 기적을 이끈 퍼스트 블러드 그 자체였는데 지금도 좌파들이 거품 물고 제일 없애고 싶은 게 이 한미 상호 조약인 걸 보면 이 얼마나 위대한 정책이니? 야, 체결. 여기 오늘날까지 위한. 그때부터 70년간 전쟁이 없잖아. 지금까지. 누구 덕분이야? 이승만 진짜 이거는 잘한 거야. 하지만 이러한 이승만도 말년에 4.45 입기형과 3.15 부정선거 논란으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를 결정 자신의 제2고향인 하와이로 건너가 1965년 향년 90세에 서거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땅 8.15 광복 후 금의환향했던 길을 다시 한번 지나며 국립묘지의 조국의 수호신들과 함께 영면하셨어. 오늘은 이승만의 건국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승만이야말로 공산과 가난의 심연에서 미래를 내다본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도 그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 비록 그는 신이 아니었기에 건국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더 많은 피를 흘렸을 것이며 이걸 독재자, 학살자로 말하는 인간들은 이걸 원인 제공한 김정은 할배산소부터 찾아가서 파면 하고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 울부짖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정신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 그가 남겨두고 간 또 다른 예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군침이 싹 도는 생각을 해보며 그럼 이제 3타일도 못 들어 정치 유튜버로 밥 빌어먹고 사는 태물강사만 말고 한국사 1타 강사 한길쌤의 마지막 말을 듣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과가 있잖아. 평가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 개인의 판단에 맡겨라. 이게 올바 하는 거야. 편향된 영화 왜 보냐는데 씨발 새끼 보고 안 보고 인마 내 마음이야. 네가 뭔데 개새끼가 네가 뭔데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냐. 네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생각하는 자체가 개무식한 거야.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